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포항과 경주 지진. 당시 대구기상지청은 지진 담당 예보관이 없어 자체 정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대프리카의 폭염까지 지진과 폭염, 해상 등 지역 맞춤형 기후 정보를 제공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관할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넓지만 기상 정보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상지청에 머물렀던 대구기상지청이 마침내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했습니다. 기존의 관측예보과가 예보와 관측, 기획운영과로 세분화되는 등 조직이 2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됩니다. 또 부산기상청 소속이었던 안동기상대도 대구기상청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예보와 관측 분야 인력도 51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진, 폭염 등 위험기상이 빈발한 곳입니다. 이런 위험기상이 빈발한 지역에 체계적인 그 방재 기상 대응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기상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정보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대구기상청의 승격은 지역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기상 서비스와 생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한연호입니다.